이번 시간에는 클릭 몇 번으로 여러 셀의 정보를 한 줄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외롭다 느낄 때 우린 하나예요. 이런 식의 4개의 셀로 문장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4개의 셀에 있는 4개의 문장을 다 잘라내서 첫 번째 셀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범위를 충분히 넓혀주시고요. 범위를 쭉 잡아주신 다음에 홈탭에 채우기에서 양쪽 맞춤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한 문장으로 바뀌었죠. 여기도 쭉 드래그 해주시고 채우기에서 양쪽 맞춤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정보 구간에서 색깔별로 한 행씩 오른쪽으로 복사해서 정보를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녹색은 녹색끼리 이런 식으로 정보를 출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될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때는 클립보드라는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립보드 오른쪽에 꺽쇠 메뉴를 펼쳐주시고요. 모두 지우게 해주신 다음에 넘버부터 이름에 두 열의 정보를 카피해서 오른쪽에 붙여넣고요. 색상별로 컨트롤 C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V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배치된 정보 구간끼리 이렇게 복사만 해주시고요. 제일 밑에 있는 정보는 펼쳐서 삭제를 해놓고요. 판매시야기를 클릭, 모두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정보를 붙여넣기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더바 하나, 글자 간격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기입된 간단한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글자 간격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위아래 간격을 맞춘다면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을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1번 눌러 주시고요. 맞춤에서 균등 분할 들여쓰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컬론 다음 언더바를 규칙적으로 입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범위 정해 주시고 컨트롤 1번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서 골뱅이 별표 언더바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에서 들여쓰기를 한 포인트만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봤던 간단한 견적서 형태가 마무리가 됩니다. 한 열 안에서 그룹별 순위를 각각 구해야 될 때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이 있네요. 는 count if s 관리 열어주시고 회사명, 범위 선택, 절대 참조 콤마, 회사명 시작하는 첫 번째 셀 클릭 콤마, 판매량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거거든요. 범위 지정, 절대 참조 콤마, 쌍따옴표 부등호 크다 쌍따옴표 엔드 연산자, 판매량 시작 부분 클릭해 주시고 갈로 닫고 플러스 1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 하식 없이 채우기 해주시면 각 그룹별 순위가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병합된 셀 구간에서 합계값을 구해야 될 때 지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병합된 구간에서 합계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범위를 정해 주시고 엔터 치시고 난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게 되면 병합 관련 오류 메시지가 팝업이 되는데요. 먼저 범위를 전체 지정해 주신 상태에서 는 SUM 괄호 열어주시고 전체 데이터 범위 지정 괄호 닫고 빼기 SUM. 여기에서는 범위 지정이 중요한데요. 이 열 결과값이 출력되는 구간의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Shift 키 누르고 지정해 주시고 괄호 닫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병합된 구간의 원리를 사용해 볼 건데요. 병합된 셀 구간은 왼쪽 위에 정보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의 합계는 제외시키기 위해서 한 칸 밑인 이 4번 셀을 범위 정의해 주시고요. 컨트롤 버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각각 합계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시트를 추가해서 각 시트별로 네이밍을 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름별 시트를 생성을 해서 과목별 성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시트를 추가해서 네이밍을 별도로 하나씩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이 양이 많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 범위, 삽입, 피벗 테이블에서 기존 워크시트 클릭 확인해 줄게요. 지금 출력해야 될 대상이 이름입니다. 필터 목록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과목과 점수는 행과 값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이 부분 클릭해 준 다음에 피벗 테이블 분석 옵션에서 보고서 필터 페이지 표시를 클릭해 주시고 이 부분에 확인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목록이 생성이 됩니다. 날짜에 대한 요일을 출력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데요. 같은 날짜 범위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Ctrl V 해주시고요. Ctrl 1번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주시고요. 사용자 지정에 오셔가지고요. AAA 또는 L 한 번 더 입력해 주시게 되면 요일이라는 삼음절 요일이 출력이 되고요. 하나를 주면 이름절의 요일이 출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는 텍스트 열어주시고 똑같은 원리를 사용해 주실 건데요. 콤마 쌍따옴표 해주시고 AAA 또는 A를 한 번 더 찍으면 된다고 했죠. 세 번 찍고 쌍따옴표 마무리 강호 닫고 엔터.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준 정보와 다른 정보를 단축키 하나로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논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 등급이 나와 있고요. 4분기까지의 각각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 흰색 음영, 즉 데이터 범위의 출발점이 되는 이 열이 바로 기준 열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역슬러시 해 주신 다음에 데이터 범위를 확인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음영이 색칠해져 있지 않은 다른 구간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시고 왼쪽으로 오셔서 컨트롤 버튼 누른 채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흰색 음영, 데이터 범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이 흰색 음영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원화 표시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 범위에 선택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데이터 범위와 다른 정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깔이 칠해진 셀의 값을 더하는 논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 눌러주시고요. 서식 오른쪽에 보면 탭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시고 셀에서 서식 선택. 노란색 기준 셀을 스포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주시고요. 모두 찾기 해주신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전체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십니다. X 해주시고 이름 상자에 노란색이라고 적어주시면 끝났습니다. 여기서 합계 부분에 오셔서는 SVM 갈로 열고 노란색 갈로 닫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노란색에 있는 이 부분의 값만 더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3행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표가 있고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싶은 내용은 B열과 F열에 맞춰서 밑에 있는 이 표를 배열에 맞게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 작업을 지금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스프레드시트 방식의 프로그램에서는 너비와 행 높이를 일치시켜서 작업을 해야 되는 스프레드시트만의 특성이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작업하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택하에 붙여넣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위를 정해 주시고요. Ctrl C 마우스 우측 버튼 선택하에 붙여넣기 메뉴 타고 들어간 상태에서 가장 오른쪽 아래 연결된 그림 선택해 주시고요. 이미지화된 이 메뉴를 쭉 끌어서 윗부분에 착 놔주시고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글꼴 크기를 14포인트 정도로만 바꿔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